스미와 함께하는 소도구 필라테스 수업 스파인 코렉터 중급자 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중급자 첫 번째 영상을 쉽게 따라하셨다면 이번 영상도 수월하게 잘 따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동작은 간편하게 종아리와 그 다음에 발목 유연성을 기르는 동작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인 코렉터 앞쪽에 앉는 부분에 다리를 올려놓고 서보세요. 다리 넓이는 골반 너비만큼 벌려주시고 엉덩이가 뒤로 빠지지 않도록 골반 중립 맞춰줍니다. 내 치골과 삼각형, 골반하고 치골하고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평평하게 바른 자세, 어깨 굽지 않도록 항상 척추 위로 길게 뻗어주면서 종아리 당김 느껴주세요. 자,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턱 집어넣고 가슴, 배꼽 순서대로 천천히 머리 무겁게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마치 수영할 때, 다이빙 때에 서 있는 것처럼 종아리 자극 느껴주면서 머리는 무겁게 힘 빼주세요.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복부의 힘으로 몸 동그랗게 말면서 천천히 목롭 동작 들어갑니다. 밸런스 맞추면서 머리가 제일 마지막. 다시 한번 숨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턱 집어넣고 머리 무겁게 차근차근 척추 유연성 기르면서 내려가기. 허벅지 뒤쪽 종아리 자극 느끼면서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복부의 힘으로 천천히 말면서 롤업 동작 들어갑니다. 이렇게 총 4번 반복할게요. 천천히 몸에 힘 빼고 내쉬는 호흡에 머리 무겁게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척추 마디마디 하나하나 움직이면서 내려가든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복부의 힘으로 머리 무겁게 끌어올리면서 그대로 올라오기. 몸의 중심 맞추면서 다시 한번 숨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롤 다운. 천천히 몸의 중력, 무거움 느끼면서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복부의 힘으로 끌어올라오기. 마지막 들어갈게요. 다시 한번 숨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내 몸에 집중하면서 척추 마디마디 하나하나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내려가기. 다시 한번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복부의 힘으로 끌고 올라옵니다. 머리 무거워요. 그대로 제자리로 돌아오기. 잘하셨어요. 자, 몸이 어떻게 스트레칭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 아크의 스텝에 앉아봅니다. 다리 넓이는 골반 너비만큼 벌려서 앉아주시고요. 자세 바르게 앞으로 나란히. 자, 우리 어라운드 월드라는 동작 들어갑니다. 자,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왼쪽부터 천천히 말면서 뒤로 누워주시고요. 크게 원을 그리듯 내쉬는 호흡에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이번에는 오른쪽 배꼽 집어넣고 오른쪽으로 크게 원 그리듯 팔 돌리면서 왼쪽으로 그대로 일어나기. 다시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왼쪽 굽은 어깨 허리 쭉 펴면서 이번에는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 들어갑니다. 내 두 손에 공을 잡고 있다는 느낌 상상하면서 크게 돌려주기. 복부의 힘 내쉬는 호흡에 배꼽부터 집어넣으면서 마지막 시원하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마지막 쭉 그대로 그만. 자, 우리 살짝 엉덩이 아래로 내려가서 등을 아크에 닿아줍니다. 허리 공간 있어요. 자, 오른다리 왼다리 들어올리면서 테이블탑 자세 만들어줍니다. 두 손 머리 뒤 유지하면서 우리 트위스트 크런치 총 10번 들어가 볼게요. 자, 준비 시작. 트위스트 하나, 트위스트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후 아홉 후 열 그대로 다리. 우리 이번에는 허벅지 뒤에 손 잡고 다리 앞으로 쭉 뻗으면서 허리 바르게 유지해봅니다. 우리 티저 동작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두 손 앞으로 뻗으면서 5초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우리 여기서 두 다리를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두 손은 왼쪽으로. 다시 한번 반대. 우리 이렇게 왔다 갔다 트위스트 여섯 번 들어갑니다. 자, 준비 시작. 오른쪽, 왼쪽, 하나, 오른쪽, 왼쪽, 둘, 오른쪽, 왼쪽, 셋, 오른쪽, 왼쪽, 넷, 후, 다섯, 마지막, 그대로 여섯. 자, 그대로 버티세요. 자, 이번에는 오른 다리 내려놓고 왼 다리는 그대로 들어올리면서 손은 힘, 어깨 힘 꽉 주고 내려주기, 시저 동작. 다시 한번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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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섯 번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대로 그만하면서 무릎 끌어안기. 후, 잘하셨어요. 자, 우리 이번에는 헌드레드 동작 들어갈 텐데, 자, 우리 이전 초급 동작에서는 다리를 테이블탑 하거나 바닥에 내려놓고 헌드레드를 진행을 했다면 중급자부터는 다리를 쭉 뻗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드레드 동작 기억하시나요? 자, 준비 시작.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마지막. 1, 2, 3, 4, 5. 그대로 무릎 끌어안으면서 그만. 후. 자, 우리 이번에는 엎드려 볼게요. 스파인 코렉터를 조금 앞쪽으로 밀면서, 자, 두 가지 동작이 있는데, 스텝을 잡고 플랭크 자세를 해주셔도 괜찮고요. 조금 더 높은 곳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아크 부분을 잡고 버텨볼게요. 저는 높은 곳을 잡고 버티도록 하겠습니다. 발 넓이는 골반 너비만큼 벌려줍니다. 발 뒤꿈치를 내리면서 종아리 스트레칭. 몸 앞으로 끌어당기면서 복부의 힘. 발 뒤꿈치를 내렸다 올렸다 한 다음에 오른 다리를 두 번 킥 후 후, 왼 다리를 후 후, 이렇게 총 여섯 번 들어갈 텐데, 다리를 킥 킥 할 때 몸통이 흔들리거나 코어가 무너지지 않도록 집중하면서 우리 총 여섯 번 반복해 보도록 할게요. 플랭크 자세 잡고 발목 스트레칭부터 들어갑니다. 시작. 다운 업. 오른 다리부터 킥 킥, 왼 다리 킥 킥. 한 번, 다운, 업, 킥, 킥, 왼 다리, 둘, 다운, 업, 킥, 킥, 왼, 킥, 킥, 셋, 다운, 업, 킥, 킥, 왼, 넷, 다운, 업, 킥, 킥, 반대쪽, 마지막, 다운, 업, 복부의 힘, 맞다, 킥, 킥. 자, 이 상태에서 발 뒤꿈치 내리고 엉덩이 하늘 위로 쭉 들어올리면서 다운독 자세, 어깨 펴면서 5초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대로 다시 한번 플랭크 자세 하면서 무릎 내려놓을게요.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 동작은 우리 수완이라는 동작인데요. 수완 하실 때 뼈가 유난히 나오신 분들은 여기가 좀 불편하다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집에 있는 타월을 위에다 추가적으로 타월이나 담요를 깔아주시면 훨씬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반대로 스텝 부분이 앞쪽으로 가게 스파인 코렉터를 놔두시고요. 자, 우리 그대로 그 위에 누워봅니다.
두 손 스텝 부분에 잡고 자 우리 업독 동작처럼 다리 넓이는 골반 넓이 스텝을 바닥으로 밀어내면서 우리 쭉 몸 늘려볼게요. 자 엉덩이하고 척추 기립근 힘 꽉 주면서 우리 팔꿈치를 구부리면서 내 몸이 시소처럼 그대로 올라갔다가 다시 밀어내면서 제자리. 자 이때 두 발끝을 바닥에 닿으셔도 괜찮지만 안 닿고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우리 총 10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 내 몸이 시소가 돼서 시작. 업 밀어내면서 하나 둘 셋 후 넷 다섯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여섯 업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그대로 그만. 자, 이 상태에서 발 뒤꿈치끼리 서로 붙이고서 우리 개구리 프레스 우리 총 20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이 불편하신 분들은 엘보로 진행해 주셔도 괜찮아요. 자, 우리 엉덩이 운동 총 20번 들어갈게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번 더 갈게요. 30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한번 다리 내려놓고 두 손 스텝에 닿으면서 그대로 쭉 밀어내기. 후 잘하셨어요. 자 드디어 마지막 동작입니다. 자 살짝 무릎이 바닥에 닿을랑 말랑 우리 스위밍 동작 들어갈 텐데요. 자 배 부분을 아크에 놓고 누웠을 때 우리 슈퍼맨처럼 다리를 쭉 뻗어서 몸의 중심 잡습니다. 잡으셨나요? 자 이 중심이 너무 잡기 힘들면 우리 손 한쪽 다리 한쪽을 바닥에 닿고서 진행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나는 중심이 잡을 수 있다, 코어가 단단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두 다리 들고 두 손 앞으로 쭉 뻗어서 몸의 중심 맞춰주세요. 자, 우리 스위밍 총 10초 동안 들어갑니다. 시작! 올리고 반대로 하나 후 둘 후 셋 후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다리 내려놓고 손 내려놓고 그대로 무릎 꿇으면 쭉 스트레칭. 후, 자 우리 이렇게 한 세트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발목 유연성과 종아리 스트레칭 들어가 볼게요. 다리 넓이는 골반 넓이. 골반 정방경사 후방경사 하지 않도록 골반 정렬 맞추고 어깨 뒤로 턱 살짝 내리면서 자세 바르게 우리 스탠드 롤다운 동작 들어갑니다.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턱 집어넣고 머리 무겁게 천천히 내려갈게요. 다시 한번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끌고 올라오기. 다시 한번 들이마시고 호흡에 집중하면서 복부에 힘 말면서 내려갑니다.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복부 힘 천천히 그대로 올라왔다가 자세 바르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셋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네, 두 번만 더 들어갈게요. 호흡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그대로 올라가기. 마지막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내려갔다가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복부 힘 말면서 천천히 그대로 올라오기. 잘하셨어요. 자, 우리 스텝에 앉아서 다리 넓이는 골반 너비만큼 벌리고 자세 바르게 유지합니다. 앞으로 나란히 하면서 우리 어라운드 월드 왼쪽부터 총 3번 돌아갈게요. 자, 준비 시작.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쭉 그대로 후 하나 복부의 힘 왼쪽 둘 큰 원을 그리면서 마지막 셋 쭉 그대로 그만 시원하시죠? 자, 우리 스텝 끝자락에 엉덩이 닿고 등 대고 허리 공간 있게 만들면서 다리 테이블탑 자세 만듭니다. 자세 바르게 어깨 너무 눕지 않도록 복부 힘 꽉 주면서 상체 들어올리고 두 손 머리 뒤 트위스트 크런치 10번 들어갈게요. 자, 준비 시작. 트위스트 하나 둘 셋 후 넷 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다리 내려놓지 않아요.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리 앞으로 쭉 뻗어주고 티저 동작 허리 돕지 않아요. 바르게 유지하면서 5초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따서 우리 트위스트 6번 시작. 트위스트 하나 후 둘 후 셋 후 넷 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후 아홉 마지막 열 무릎 살짝 끌어안으면서 휴식. 다시 한번 다리 쭉 뻗고 우리 다리 하나씩 시저 동작 6번 들어갈게요. 자, 준비 시작. 하나 후 둘 후 셋 후 넷 후 다섯 마지막 여섯 그대로 무릎 끌어안기. 자, 우리 마지막 헌드레드 동작 들어갑니다. 다리 쭉 뻗고 자세 바르게 귀엽게 멀리 유지하면서 시선 정면 바라봅니다. 자, 준비 시작.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마지막 1, 2, 3, 4, 5 그대로 한 번 더 쭉 올리고 무릎 끌어안기. 후, 잘하셨어요. 자, 우리 엎드려 봅니다. 얘를 미리 돌려놓을게요. 자, 아크 부분에 잡고 우리 플랭크 자세 만들어줍니다. 어깨하고 팔목이 일직선, 다리 넓이는 골반 넓이. 복부 힘 꽉 주면서 발 뒤꿈치 내렸다가 올렸다가 킥, 킥, 제자리 킥, 킥, 다시 한번 다운, 업, 킥, 킥, 제자리 왼쪽 복부의 힘 다운, 업, 킥, 킥, 몸통 흔들리지 않게 주의하면서 다운, 업, 킥, 킥, 다시 한번 다운, 업, 킥, 킥, 다시 한 번, 두 번만 더, 다운, 업, 킥, 킥, 제자리, 킥, 킥, 마지막, 다운, 업, 킥, 킥, 제자리, 킥, 킥, 그대로 엉덩이 쭉 들어올리면서 다운도 5초 셀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대로 제자리. 자, 우리 엎드려 봅니다.
엎드려서 스텝에 두 손 잡고 우리 업독 동작부터 쭉 취해볼게요. 자, 엉덩이 척추 기립근에 힘 꽉 주면서 우리 시소처럼 back and forth 움직여봅니다. 여섯 번 들어갈게요. 자, 준비. 어깨 펴고 시작. 다운 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 일곱 그냥 열 번 갈게요. 여덟 아홉 마지막 그대로 그만. 다시 한번 천천히 내려가서 발 뒤꿈치끼리 서로 붙이고 개구리 뒷다리 만들어줍니다. 발 뒤꿈치끼리 서로 밀면서 우리 레그 프레스 총 30번 들어갈게요. 자, 엉덩이 힘 자극 느끼면서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그만. 우리 살짝 아래로 내려가면서 스위밍 동작 준비. 다리 들었을 때 내 두 손을 뻗을 수 있는 몸의 중심 잘 맞춰주시고요. 쭉쭉쭉. 자, 우리 스위밍 10번 지그재그 들어갑니다. 자, 준비 시작. 헷갈려요? 후. 하나 둘 후. 셋 올리고 넷 다섯 여섯 일곱 조금만 더 여덟 아홉 마지막 열. 한 번 더 쭉 들어올리고 두 손 바닥에 닦고서 그대로 쭉 아기 자세. 자, 오늘 저와 함께한 중급자 스파인 코렉터 두 번째 시간 어떠셨나요? 크게 크게 큰 근육을 사용하는 동작들은 많이 없지만 코어 근육을 많이 사용하는 동작들로 구성해봤어요. 자, 이번 운동도 함께 따라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에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할게요. 빠이.